아리조나 세도나입니다. 빨간색 돌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운이 좋게도 아침에 가니까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떠날 때쯤 되니까 관광버스도 오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붐볐어요. 신기한 색깔이네. 보니까 여기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기 루프를 따라서 이렇게 쭉 산악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 순 있는데 올라갈 순 없기 때문에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성당을 찾아가는 길인데, 와,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벌써 차량들이 주차돼 있죠? 여기서부터 주차를 해놓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와,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쪽으로 올라간 뒤에는 주차를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시간도 없고 다시 그랜드 캐년을 향해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린데요. 아리조나 세도나에서 플래그스토프로 지나간 다음에 거기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이동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동 중입니다. 차량 운전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익숙해지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게 스티프가 이렇게 계속 있는데 할만합니다. 가보시죠. 마지막 3대장 파이브 가이즈. 너무 많아. 일단 버거를 주문할 때 토핑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서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보통 그냥 all the way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넣었더니 와, 버거 크기가 장난 아니에요. 아, 지금 막 뚜루루루룩 떨어진 거 보이시죠? 저게 다 육즙이에요. 아, 진짜 이 버거만큼은 진짜 맛있더라고요. 너무 크고, 와, 배가 진짜 불렀어요. 그랜드 캐년으로 가는 64번 도로입니다. 이렇게 미국 3대장 버거를 먹어봤는데 하나만 꼽기가 정말 어렵네요.
근데 하나 확실하게 말하자면 감자튀김들은 다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버거들이 진짜 맛있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랜드 캐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40분 정도 더 가야 돼요. 다음 비디오에서 그랜드 캐년을 한번 만나보시죠.